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쿠바네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에는 쿠바네놀 사육장이고요. 나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카멜레온 도마뱀이라고도 하지요. 이렇게 갈색이 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답니다. 나는 주둥이가 아주 긴 도마뱀이고요. 이렇게 멋쟁이 친구랍니다. 보시면 쿠바네놀은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. 저기 나무 위에 한 마리 있죠? 이 친구도 있고요. 조금 확대해 볼게요. 이렇게 나무 위에 딱 붙어 있고요. 또 한 마리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숨어 있죠. 지금 이렇게 구석이 잘 안 보이네요. 이렇게 숨어 있고요. 오늘 한 마리는 아주 특이한 자세로 있어요. UVB가 꺼져 있지만 UVB에 매달려가지고 꼭 박쥐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오늘 쿠바네놀을 한번 촬영하고 있어요. 보시면 아주 다리를 야무지게 전구를 잡고 있고요.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. 귀엽죠? 정말 특이한 자세로 붙어있는 스마일러의 아주 예쁜 쿠바네놀.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. 제가 사육장 뚜껑을 열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쪽에서 보니까 더 좀 잘 보이네요.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전구에 붙어있고요. 아주 귀엽죠? 정말 박쥐처럼 붙어있어요. 붙어있는 우리의 예쁜 쿠바네놀이었습니다. 아주 귀여운 쿠바네놀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